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이란 사실 나 자신에게 괜찮지 않은 삶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애정을 거두어들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실망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자, 영화 인사이드 아웃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은 청년님으로 넘어가죠. 청년님, 네. 어떤 작품인가요? 저도 5월이라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네. 그래서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5월인데 처음에는 신마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금쪽이 이야기를 할까 했어요. 오은영 박사님 책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재밌는 책을 발견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자는 미하엘 보르트라는 분이고요. 제목은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 네. 와, 제목이 눈길을 확 잡아 끄는데 이 제목만 보면 가정의 달에 가장 피해야 할 책이 아닌가 싶은데 효도를 해도 모자를 파네.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이라니. 어떤 내용입니까? 그죠. 저도 사실 이 제목 보고 너무 가정의 달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넘기려고 하다가 그냥 이끌리듯 책을 골라봤어요. 제목만 놓고 본다면 사실 가정의 달 이렇게 어울리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더 우리한테 민감하게 오는가라고 하면 유교 문화가 가득한 한국에서 부모님을 실망시킨다라는 건 엄청난 죄악 하나의 그 큰 세계관을 어긋나는 듯한 그런 일이 될 텐데 이 책은 실망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네. 좀 더 깊은 차원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모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깊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소개하고 싶고요. 저자의 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책의 서두부터 보면 자녀로서 부모를 실망시킨다라는 건 필연적 과정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실망의 순간을 올바르게 통과할 때 우리는 1인분의 몫을 하는 바른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망이라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실망을 하고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이라는 방법론처럼 나온 책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설득이 또 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망하고 실망을 안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과정을 지혜롭게 또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겠다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있습니까? 신마님.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죠? 20대 중반 20대 직업을 중반에. 선택할 즈음. 네, 엄마와 아빠와 울면서 새벽까지 대판 싸우고 이제 그 전까지는 나를 키운 건 팔알이 바람이었다라고 생각했다. 바람이요? 바람? 네, 팔알이 바람. 무슨 바람?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렇게 큰 터치 없이 내 할 일 잘하고 내가 이제 엄마 아빠의 그냥 뭐랄까요? 그렇게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네. 열심히 그냥 나 스스로 컸다. 스스로 컸다. 그냥 왜 스스로 컸다. 부모님께서도 이 방송을 즐겨 듣는 걸로 알고 계신데 예. 동의하실까요? 지금 약간 실망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1인분의 몫을 하기 위해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네. 이제 그래서 부모님은 또 이제 가지고 계신 기대대로 제가 잘할 줄 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난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사를 했죠. 어떤 대사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기술을 꽂았네. 찢어집니다. 네. 청년님은요? 그랬죠. 저는 이제 많죠. 저도 네, 저도 많고 저는 그 중간에 이제 대학을 한번 이제 자퇴하듯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실망을 안겨드렸고 네. 사실 또래와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때 부모님들은 다 실망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은요? 저는 뭐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나. 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망이 네.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지금 그러네요. 자, 다시 넘어와서 예. 실망과 상처는 다른 것 같은데 이 달라야 하는데 되게 이게 겹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건데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기술 책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저자의 이야기는 책 본문을 보면 가장 첫 문장과 가장 끝 문장에서 구체화됩니다. 조금 읽어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책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네. 부모의 약점과 장점, 상처와 불안과 갈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허. 라고 이 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에게 있어서 부모의 실망과 갈등은 나와 부모의 경계를 긋는 작업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계가 그어짐을 통해서 나라는 삶과 나라는 자아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만의 자유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자유라는 건 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후에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거고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 하는 그 끝에는 부모의 상처와 갈망까지도 독립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종속된 자녀가 아닌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녀가 되어야지 나의 부모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으려면 나의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더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인간이 타인과 제대로 관계 맺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주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관이라는 건 특정한 사건 혹은 사람과 관계에 대한 나의 입장이 될 텐데 네. 이 나의 주관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대의 기대와 어긋난다라는 건 당연한 과정 같기도 합니다. 뭐 저희 세 명도 기대와 어긋나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주관도 세우고 그렇죠. 경계도 긋고 하는 것 같은데 저자는 가정이라는 것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부모가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들 내부에 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총애를 이룰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에게 제대로 묻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나는 나에게 제대로 묻지 못하는데 부모의 요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부모가 나한테 하는 요구들이 사실은 부모 자신의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저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는 부모 자신의 요구와 갈망, 필요와 두려움에 뿌리 내리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것들은 자녀의 행복이 아닌 부모 자신의 행복에 기여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잠깐 냈던 오은영 박사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자는 우리 삶에서 필연적으로 한 번쯤은 부모를 실망시키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실망시키고 나의 본 모습을 세울 수 있어야 네. 비로소 부모의 갈망과 왜곡된 피로를 보듬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실망이라는 것이 상처와 아픔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다라는 걸 이해를 했고 그걸 좀 잘 드러나는 문장이 있어서 이걸 국제인 아나운서님이 네.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삶이란 사실 나 자신에게 괜찮지 않은 삶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애정을 거두어들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실망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네, 이런 문장인데. 네. 그래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저자가 이야기하는 실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주 넓은 의미라는 것.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는 실망보다는 좀 더 넓은 단위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더 넓은 포용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 수단, 그리고 실망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실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에게 실망을 드렸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의도한 실망감이든 아니든 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고민을 했느냐 그거일 텐데 저자는 결국 그 무엇보다 나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 번 저자가 뭐 다양한 사람들의 격언, 문장들을 인용을 하는데 가장 재밌었던 인용구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과는 나무에서 먼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속담을 인용을 해요. 처음 이걸 보고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그 개체가 나무, 그러니까 태어나 황교에 기속된다라는 것으로 좀 읽히기도 하고 종속된다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해서 저한테 좀 무섭게 다가왔는데, 사실 이 문장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어떤 사람도 성인이 된 사람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건 나 자신이고 부모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부모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다는 건 나와 부모의 관계를 진지한 관계로 바꾼다는 거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전환한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태도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항상 잘한다는 것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망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관계를 한번 재정의해보고 혹은 나의 피로를 유입시키는 건 아닌가, 나는 부모의 갈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가정의 달에 해봐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으로 독립되고 자립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인 것 같고요. 부모도 자녀도 서로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가족으로서 더 큰 통합과 일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책 후반부에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제목이지만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 이 책도 가정에 대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소개해 주신 영화 인사이드 아웃과도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도 좋지만 독립된 개인으로 이 삶의 주체로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할 때 그 관계도 훨씬 건강하고 또 단단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하일 보르트의 책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 그리고 피트 닥터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까지 오늘 두 편의 책과 영화 만나봤습니다. 자,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오늘도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